어떻게 보면 의지할 부분을 찾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내 생활 수준 맞춰서 컨트롤할 수 있는 종교,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고 나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간절함이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야 됩니다. 금전보다는 마음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금전이 없다라면 내 몸을 바치는 거고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살고자 한다면 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많은 분들이 종교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이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네. 종교는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거든요. 네, 이 종교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과연 대한민국 국민 중에 네. 무속 신앙을 무속을 종교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될 것이냐. 그게 우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다고 한다라면 이제 저는 다른 종교는 이제 각자 이제 믿음의 이제 그런 거니까 이제 무속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종교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은 안 하지만 우리 타종교에 비해서 근데 믿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이죠. 네. 그리고 무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민속 신앙이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으로 내려오는 신앙 아니겠어요? 이거는 종교라는 개념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실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분들 같은 집 같은 경우에도 예 오늘 뭐 손 없는 날도 아닌데 뭐 이런 얘기들 하시고 뭐 꿈자리가 안 좋으니 차를 끌고 나가지 말어라 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생활에 많은 부분이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고 이사를 가면 팥떡을 돌리고 뭐 이런 것도. 근데 무속에 관해서 말을 하다 보면 요새 뭐 사건 사고들도 많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종교나 내가 기본적인 마음은 믿는 마음은 가지고 와야 된다. 어느 종교나 타 종교를 믿으시든 무속을 믿으시든 아 나는 이 신을 믿어. 아 나는 어딘가에 계신 신을 믿어. 여기 신앙이니까 저희는 신령님이라고 하잖아요. 아 난 신령님을 믿어. 오늘부터 믿어볼 거야. 자 내가 힘든 일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지할 부분을 찾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성경책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분인데 신령님 쪽은 신령님들만의 또 어떤 방법들이 있으니까 내가 믿어봐야 되겠어. 아 이거를 조금 내가 헤쳐나갈 수 있으면 믿어봐야 되겠어 라는 마음은 우선 갖고 오셔야 점사 내용도 귀에 들어갑니다. 점사 내용이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언제쯤 잘 풀려요? 한 3년 있다가 이런 답이면 그나마 다행인 거야. 근데 이 집에는 사내 문제고 있어. 돌아가시고 나서 뒤처리가 깔끔하지 못해서 영가의 문제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3년 있다가도 그거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점사는 보러 다니면서 그 얘기는 싫어. 그래서 뭐를 하라는 거 구슬해라 진오기를 해라 이 얘기는 듣기 싫어. 그 얘기가 듣기 싫으면 본인이 노력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됐을 때 네. 오는 곳이고 그게 혹시 신적인 부분에서 내가 도움받을 것이 있는가 했을 때 도움을 받는 곳이지 우리가 오는 사람마다 무조건 구슬하라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데 그거를 조금 조심스럽게 내가 인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니 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병원 가면 당신 암이야 수술해야 돼? 아니 수술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병원을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종교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준비 우선 돼 있어야 되고 그럼 두 번째 내 생활 수준 내가 내 형편에 맞춰서 컨트롤할 수 있는 종교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고 나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더니 뭐 한 달에 뭐 10만 원씩만 내래. 근데 내가 한 달에 월급을 200을 받아.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는 내가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부담이 일단 안 가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어. 네. 그래서 10만 원씩 1년을 했어. 어머나 팀장 됐잖아. 20만 원씩 올렸어. 자기 성의껏. 어머 얘 나 요번에 뭐 됐잖아. 이렇게 점점 발전되는 거야. 그리고 굿이라는 거 치성이라는 거는 나이가 좀 드시고 정말로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믿어볼게요 하시는 분들이 시작을 하시는 거고 싱글이거나 직장 문제 또 결혼 문제 이 가중을 이루지 않은 싱글들은
일단은 구시나 치성은 조금 나중으로 미루세요. 기도라든가 부적이라든가 이런 쪽을 먼저 해보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게 느껴질 때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단계단계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40대, 50대 가정주부나 부부가 와서 아, 내 자식이 이래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했을 때 응, 그래 이렇게 이렇게 행사를 하면 되겠어 해서 결정을 했어. 그럼 그 부부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돼. 한 번 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설명을 충분히 해야 돼요. 병원에 가도 치료 몇 년 해야 돼요? 약 얼마나 먹어야 돼? 하듯이.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어떤 집은 아 1년 정도는 빚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집은 3년은 빚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 그러면 꼭 구술해야 되냐? 굿이 안 되면 치성으로 가는 거고 치성이 안 되면 기도로 가는 겁니다. 내 형편에 맞게. 그러면 내 형편에 맞게 컨트롤 될 수 있을 때 효과도 나는 것이고. 왜? 간절하니까. 내가 가진 부분 200만 원에 200만 원을 전부 내는 건 욕심이에요. 그거는 그걸 가지고 내가 쓸 것도 없이 만들었다 가게 되면 그건 문제가 생겨요. 욕심이에요. 왜? 내가 살 거는 남겨놔야지. 종교라는 거는 어느 종교나 내 걸 전 재산을 갖다 바치진 않아요. 그건 사이비 종교잖아. 그러니까 무속도 마찬가지예요. 내 수준이 내 생활 수준. 아 내가 한 달에 이만큼 이만큼 써. 우리 식구들이 이만큼 필요해. 아 근데 신령님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처음에 내가 뭐 몇백짜리 뭐 이런 거는 못할 것 같아.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시고 거기에서도 내 마음이 간절함이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야 됩니다. 금전보다는 마음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도 마음이에요. 세 번째도 마음. 왜? 마음을 갖고 왔고 나는 올바른 처방을 내려드렸고 거기에서 내 적절한 금액을 제시를 해서 신원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또 간절하고 예쁘겠어. 신에서도 예쁘게 볼 것이고 나 또한도 그분이 부담이 없고 뭔가 쫓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왕래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분한테 내가 또 좋은 마음으로 더 내가 기도를 해드리겠지. 그랬을 때 그 삼박자가 맞춰주면 그 시너지는 돈을 들여서 구탄 것도 그만큼의 효과가 있지만 내 수준에 맞춰서 시작을 하는 게 효과가 더 눈에 보이는 게 빠릅니다. 일단 이 본인 형편에 그렇죠. 오바를 하면? 오바하지 마라. 우리가 명품도 내가 한 달에 천만 원을 벌면 명품 하나 살 수 있어. 하루 한 달에 내가 150이 보는데 명품을 막 계속 사? 망해! 마찬가지예요. 어느 거나 이 종교라는 건 내 마음의 의지.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오바를 해버리면 그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욕심과 내 간절함과 본인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돼, 간파를.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면 욕심으로 안 들어. 또 우리가 이거를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 말을 또 굳이 안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쪽으로나 처방을 드리는데 받아들일 때 본인들이 잘못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는 특히나 무속신앙은 내 형편 내가 할 수 있는 그 크기를 가늠을 해라. 근데 그 다음에 성심성의껏 믿어라. 이거는 뭐야?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된다. 내 금전은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 좀 짧게 덧붙이자면 구슬 여러 번 한다고 좋은 거는 아니에요. 여러 번 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생명에 관한 거.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거는 목숨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금전에 관한 거라던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을 했을 때에는 가장 많아봐야 1년에 두 번이에요. 이거는 사업을 아주 정말 크게 하시는 분들 보통은 1년에 한 번이고 경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시는 분이라면 그 상담을 의뢰했을 때 그 선생님하고 얘기를 할 때 아, 이 집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물어보시면 돼. 이 집은 1년에 두 번을 하는지 2년에 한 번 하는지 처음에 3년은 하고 뭐 안 하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보시면 돼. 그리고 그 약속을 어느 정도는 두 분이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공감이 돼야 돼요. 이제 그래야 내가 또 규모를 세울 수가 있잖아. 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에서 우리 집이 편안하다면 하신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분도 있을 거잖아. 왜 무속은 군 얘기, 치성 얘기 이게 안 빠지냐면 방법이 그것뿐이에요. 그냥 정말로 없으신 분들은 저는 그래요. 아침 9시면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들어가는 새벽 시간 말고 기도 들어간 시간이에요. 9시 오셔라. 계속 하셔라. 금전이 없다라면 발품을 파시는 거야. 와서 꼭 우리가 절에만 가야지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신원님이라는 존재, 초인적인 신은 똑같아. 그럼 아침 9시에 매일 오시는 거야. 100일을 하시든 뭐 365일을 하시든 21일을 하시든 해보시라고.
금전이 없다라면 내 몸을 바치는 거고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 해보시고 나서 변화가 들어오면 그 다음엔 어떤 변화? 돈이 급한 사람은 돈의 변화, 건강이 급한 사람은 건강의 변화, 자식이 급한 사람은 자식의 변화가 들어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내가 모든 걸 바쳤잖아요. 매일 그 시간마다 와서 똑같이 앉아갖고 절을 드리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은 왜 알아보질 않으시고 이런 거 방법들 선생님들 다 아세요. 근데 분명히 그런 얘기보다는 왜 이 얘기를 안 했겠냐, 빠른 성부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되냐고요. 그거 하기 싫거든. 아침마다 와서 저랑 무릎 아프고 힘들고 매일 몇 시간 오기 싫거든. 그래서 이 방법들을 이제 아시면서도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 맞춤 처방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어떤 사람 급해. 어떤 사람 막 이제 난리나. 이제 이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름길을 알려줘야 되는 게 우리의 어떤 의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굿이 빨라요, 치성이 빨라요야. 만약에 정말로 내가 실행을 믿고 싶은데 너무 여력이 없어. 다니세요. 어디 한 군데 다니신다고 했을 때 저 아침마다 와서 절 좀 하면 될까요? 그래도 될까요? 했을 때 아니 안 돼요 하시는 분들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건 제가 자신합니다. 어떤 실령님을 모시고 계신 기자분들 어느 분들이라도 환영하실 거예요. 어쩜 더 그게 순수한 마음, 갸륵한 마음, 신의 입장에서도 보게 될 것이고 사람으로서도 아유 그래 너 내가 그래도 좀 빌어줘 봐야 되겠다 말 안 하고 빌어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살고자 한다면 길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든지 간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기는 미성년자가 오는 곳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서 성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오는 곳이고 모든 일의 결과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책임도 본인이 지신다는 거. 그래서 섣불리 어떤 예방책이라든가 어떤 행사를 참여하시지 말고 우선 점사 내용을 보시고 그 점사 내용에 마음이 동하시면 일을 진행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정말 얻고 싶은데 아 정말 여력이 없다 할 때에는 그 선생님이랑 의논을 하셔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하면 분명히 알려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